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KBS의 사과 이후에 MBC에서 다음날 바로 특종을 터뜨렸죠. 그래서 어제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검찰 폭망했다. 그리고 이동재와 한동훈,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청장까지도 지금 발뺏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KBS에서 한건 걸리면 되지, 한동훈 이동재의 녹취록 공개, 공모는 아니야, 요런 보도를 했었죠. 중요한 것은 황희석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왜 하필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하는가 라는 거를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었죠. 특히 한 가지 희한한 건그 대화 녹취록은 검찰이 백 기자의 핸드폰에서 복구한 것이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동재 측이 이걸 공개했을까 하는 점이고요. 특히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주진우 전직 검사가 현재 이동재 변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동훈을 변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악마의 편집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예견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심지어 한동훈 측은 KBS가 오보 취재원 밝히지 않으면 고소취하하지 않겠다. 저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황희석 최고위원의 예견대로 MBC가 제대로 특종을 터뜨렸는데요. 이동재 전 기자 설명 듣더니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게 단독 보도로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이동재는 이철 그전 대표의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게 목표였다고 저렇게 대화방에 남겼고요. 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한테 취재 방향을 조언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7월 20일에 한마디로 어제는 채널A 기자 취재에 권순정 대변인은 조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조언한 바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동재 전 기자는 가족을 압박해서 유시민 등 비위를 얻고 싶다 이런 내용도 이 부산 고검 방문했을 때 주장했던 게 탄로 났고요. 그런 건 해볼 만하다 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라는 내용까지도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이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 국정농단 태블릿 PC와 같은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검언 공작. 한마디로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이철 전 대표 가족까지도 인질로 삼아서 협박을 했죠. 그들의 수법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KBS가 왜 사과를 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MBC에서 이렇게 특종을 터뜨린 상황에 한동훈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MBC도 고소한다고 또 언플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봤습니다. 유시민 등 선량한 시민을 죽이겠다는데 맞장구 친게 검사들은 덕담이구나. 예, 누가 봐도 덕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 떠나서 검사와 기자가 서로 그런 말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휴대전화 초기에 한동훈은 자신을 끌어들인 이동재는 고소를 하지도 않고 국민 대다수의 눈이 우습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권순정, 지금 대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15년도에는 권순정 씨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서 직접 파견을 가기도 했다고요. 또 저기 보시다시피 법무부, 법무실, 검찰국 간부 내역에 법무과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보면 검찰과장 권순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 검찰의 인사,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법무과장보다도 더 선망되는 자리가 검찰과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MB 정부 때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지냈고 황교안 전 총리 제자로 청문회 준비팀으로 차출도 됐던 권순정 검사의 법무부 검찰과장 전보 인사 때문에 디테일 속에 감춰둔 악마는 여전하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서지영 검사랑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동재랑 백승우, 한동훈을 옹호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는 저 사건으로 접촉한 적도 있었고 지금 이 권순정의 실체까지도 이렇게 터진 걸 보면 여러모로 이 윤석열 검찰청장 빼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법세련 또 등장했는데요. 채널A 전 기자 구속한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아니 참 황당한 게 법세련은 저렇게 고발만 하면 신속하게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이 둘의 관계도 뭔지 제대로 파헤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조만간 고소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요. 또 필요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MBC 특종 터뜨려서 이 한동훈과 이동재 앞으로 어떤 수를 쓰게 될지,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까지도 정말 직격 타격받는 이 MBC의 보도, 과연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진우 변호사가 이동재의 그 명목상으로는 변호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동훈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동재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 한동훈을 지키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동재가 난감해지는 순간이 올 텐데 이동재가 그걸 가만히 다 떠안을까요? 이동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고 중요한 것은 저들의 특징이 뭡니까? 꼬리 자르기예요. 어떻게든 이동재를 지켜준다고 생각할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 이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지금 한동훈 검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어찌됐든 윤석열 또한 죗값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넘어 이제는 언론개혁까지도 칼을 제대로 뽑았습니다. 이 검찰 언론의 정말 끔찍한 유착, 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 유착관계가 이제는 끊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민주당 180석의 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을 위한 엄청난 의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지금 강력하게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려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덕분에 우리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조만간 좀 큰 움직임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이 내용 조만간 사이다 같은 소식 하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은 강력하게 나가야 저렇게 깨갱하는 걸 보더라도 이 한동훈이 저렇게 고소를 하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듯이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물론 매 순간 자극적으로 강력한 모습만 보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땐 때때로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합의를 해줘선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